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이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있대요. 재산을 지키려고. 물론 이혼을 하면은 그 결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5대5가 되겠지만 나머지 5에 대해서 우리 둘이 부부가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자식들한테 다 이걸 물려줄 수가 있는데 반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 이 마음에 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평생을 고생해서 같이 모은 재산인데 지금에서 내가 이혼을 해주면 내가 재산 분할을 받지만 반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반은 틀림없이 그 상대방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네. 이혼을 못 하시는데요. 사실 자녀분들이 두 가지 태도를 보이세요. 어머 괜찮아 재산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혼을 하세요. 개인의 행복을 사세요 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이혼을 막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노리고 또 접근해서 또 외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노리는 뭐 꽃뱀, 제비 이런 것과 연루돼서 그 외도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예, 외도 사례를 보면 이게 외도 문제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돈 문제. 뭐 술 문제, 또 자녀 문제, 양가의 갈등, 뭐 직업 상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돼 있는데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꽃뱀도 있지만 정말 돈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여성한테 접근하는 젊은 남성도 있고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으로 나한테 접근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돈만은 아니겠지. 아. 예.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네네. 나만은 예외이겠지. 이런 심리도 좀 작용하는 거죠. 예. 네, 돈인 그렇군요. 거죠? 돈. 예. 네. 자, 지금 또 스튜디오에는 남편의 외도로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사례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 예, 저는 지금 결혼 생활 21년 차 주부이고요. 네. 남편이 지금 15년 전부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다른 부동산 그 여직원과도 바람을 피우고 또 이제 동네 친목 그 모임에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남편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재수하면서 금전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제 제가 협의 이혼을 요구를 했더니 네. 네 몸만 나가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이혼을 하자고 하자니 제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고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아 참 그 곤란한 상황이신데 외도 문제도 그렇고 또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부양료 청구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을 하시든 안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생활비가 필요하신 부분은 부양료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재판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있고 그 생활비를 청구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송비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정위원들이 나와서 사랑과 전쟁처럼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으셔서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으시면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사님 그러니까 그거죠. 너 몸만 나가면은 이혼을 해주겠다 그거는 난 너한테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혼하려면 너 나가라 이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빨리 소송하십시오. 이거 빨리 소송하셔가지고 이거 네. 나쁜데요? 그러니까요. 네. 좀 힘드신 상황이시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바람 피우다 생긴 일 다섯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요. 내 죄로 소이다. 아내 의부증입니다. 여보. 에이, 설거지 내가 할게. 자, 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보 정소도 하지 마. 정소도